안녕하세요. 물감나의 상가 이야기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건물은 초역사건에 위치하고 있는 꼬마 빌딩으로 공실률 제로라고 보시면 되는 좋은 입지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동인천 남쪽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천대 길병원의 모태인 동인천 길병원이 1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80년대 인천 제1의 번화가였던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 일대는 1999년 인현동 호프집 화재 참사 이후 급격한 쇠퇴로 이어져 상업지로서의 기능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건물 및 상권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권의 침체기 속에서도 현재 건물은 공실률 제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IMF 때도 공실 없이 운영된 좋은 입지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현재 매도인의 성향상 한 번도 임대료 인상이 없었다는 것이고 현 시점의 사정상 임대료 상승이 어렵다는 것을 볼 때 매매가 대비 수익률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동인천 역사까지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6차선 대로변에서 바로 꺾어진 6m 도로가에 있는 건물입니다. 반경 1km 내에 현재 공사 중인 현장부터 조합설립 추진 중에 있는 재개발 지역까지 약 2만여 세대의 재개발 지역이 모여 있어서 향후 유동인구의 증가와 함께 역세권 상업지의 환경 개선 사업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는 입지에 있습니다. 동인천역에서 답동사거리까지 이어지는 지하상가를 중심으로 상업지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해당 상업지 바로 뒤로는 재개발 지역이 있어서 용산 급행선인 동인천 역세권 상업지로서의 발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건물을 제외한 바로 뒤편부터는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텐데요. 오히려 그런 상황을 앞으로의 수익률과 건물 가치에 긍정적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 건물입니다. 대지면적 238제곱미터, 건축면적 128.86제곱미터, 연면적 882.94제곱미터로 2004년도에 지상 8층으로 준공된 건물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225만 1000원의 건물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으며 깨끗하게 관리되어 온 상태로 6대의 주차가 나와 있는 출입구 기준 북동향을 바라보고 있는 건물입니다. 매매가격은 25억 2000만원입니다. 1층과 2층은 고깃집으로 임대 중이며 3층은 라이브로, 4층은 힐링센터로, 5층은 가수협회로, 6층은 치과기공소로, 7층은 환경사무실로, 8층은 투룸으로 임대 중인 곳으로 투룸은 사무소로 용도 변경할 예정인 올상가 건물입니다. 전체 보증금 8천만원 들어있으며 월 534만원 나오는 곳으로 연수익 6,408만원 나오는 수익률 2.62%의 건물입니다. 현재 수익률은 낮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수익률이라 보시면 되며 월 700만원 이상의 수익이 적정 수익으로 보이는 곳으로 임대인의 성향상 매우 낮게 책정된 곳이라 보시면 되는 건물입니다. 세태한 구도심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 또한 생각만 바꾸면 장점으로도 볼 수 있는 곳으로 앞으로 개발된 동인천 역사와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인한 주변의 인구 변화 그리고 초역세권에 있다는 점과 바로 뒤편부터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오랫동안 묻어두실 분에게 추천드리는 건물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상권에서도 공실 없는 건물이라는 점과 건물 상태도 최상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건물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보다 좋은 매물로 보답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